아크라시아의 카오스케이트들이 생겨나고 전 지역에서는 악마들의 끝없는 침공에 기나긴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모험가는 네리아의 주점에서 악마들과의 장기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베른의 기사들, 용병들을 다독이며 그들과 공감하고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던 중 네리아는 얼마 전 외딴 섬 이스테르에서 베른으로 건너온 어떤 아이도 자신을 구해준 모험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알려주는데요. 네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된 신디를 통해 카단이 모험가에게만 남긴 편지를 받게 되고 편지 뒷면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시 카단의 흔적을 쫓고 있던 샨디를 만나 샨디는 베른 남부의 전투에 원래 카단이 합류할 예정이었으며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명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라며 모험가에게만 편지를 남긴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지식이 있는 지혜의 섬에서 카단이 남긴 메시지를 해독해보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혜의 섬에서 말하는 책인 탐구의 서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심연의 서를 읽게 되는데요. 탐구에서는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에서 심연의 서가 남긴 잉크를 가져가 보라 말해주고 마침내 모험가는 거대한 석비 타블라라사가 있는 금기의 서고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아직은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문자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블라라사의 공간에 머물던 모험가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모험가는 금기의 서구에서 벗어날 때 공간의 뒤틀림 속에서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기억은 곧 희미해집니다. 이런 이런 베트라니아까지 올 줄이야. 열쇠는 찾았나, 카단?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네 존재는 아크라시아의 위협이 된다.
죄인에게 허락된 것은 후회밖에 없지. 혼돈이란 것은 아주 탐욕스러워. 특히 붉은 달 아래에선 말이야. 자, 패배란 걸 가르쳐주마, 가단!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네 말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켜보겠다. 점점 더 알 수 없는 태초의 비밀, 카마인과 아만, 카단이 나눈 대화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물음표만을 남겨둔 채, 지금은 당장 다가오는 아크라시아의 악마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모험가의 모험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